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지 그 투자자의 속마음을 함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증시수다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다방 개설해볼까요? 개설됐나요? 자,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반갑습니다. 저와 1대1로 대화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쉬었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일단은 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젤리 대표님은 어떤 쪽에 투자를 좀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호스앵커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소비 쪽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살아나는 소비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소비 쪽이요? 네. 소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쪽을 더 보세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의류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 레저 다 좋은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저는 사실 레저랑 스포츠 쪽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특정 지어서 말하자면 지금 골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골프요? 네.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대표님 골프 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네, 골프 사실. 투자를 해보자. 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뭐 치자고 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은 되게 많이 계셨는데, 저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게으르고 좀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게 아직은 좋아가지고, 아, 네. 네, 못 시작한 케이스고요. 근데 다만, 그제 주변에서 같이 치자고 하거나, 이제, 본인이 골프를 예쁘게 잘 쳤다, 재밌게 쳤다라고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예, 체감상.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실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던 차에 데이터 그걸 뒷받침해주는, 저의 어떤 이런, 심적인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한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뭐 거래량이나 주가나 상승 여력이 좀 있었나요? 네네. 우선은 골프 인구가 근본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골프, 인구가 꽤 많이 증가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라운딩 수 같은 경우에도, 20,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주변에서 좀 체감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골프 치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너도 빨리 배워라 라는 의견들도 많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에도 인증샷이 굉장히 많이 올라, 그 나이대도 굉장히 어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이번 골프 흐름의 좀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후생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요 백화점들 통계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사실 매출이 골프웨어나 골프 장비 둘다 증가한 게 맞지만 그 안에서도 20대와 30대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는 것이 이번 골프 열풍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투자의 힌트로 어떻게 좀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최근에 MZ세대들의 소비 취향을 저격한 그런 골프웨어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페어라이어라는 브랜드가 여성 골퍼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데 요거의 지분 50% 정도를 코엘패션이라는 상장사가 인수한 바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크리스 FNC라는 회사는 골프웨어 전문 의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골프웨어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는 흐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엘 패션 말씀해 주셨는데, 코엘 패션이 사실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203억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게 조금 전에 공시로 올라오면서 실적이 뭐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확연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코엘 패션 주가도 좀 상승폭이 좀더 나아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좀 가장 지금
골프 열풍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직결되고 있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를 골프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골프존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크린 골프용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 시스템을 판매를 주로 하는 회사고요. 1분기 실적이 지난주쯤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두 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굉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대, 30대가 이번 골프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들의 소비력은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는 기존의 골프를 주도하던 40대, 50대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친구들과 레저를 많이 보내는 그런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골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좀 부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치려면 한 4명 정도만 모여야 되니까 스크린 골프를 맞습니다. 치려고 해도 그 안에 인원 제한이 있고 그 상황에서 3, 4명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네. 사실 스크린 골프 자체는 실내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애초에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게 골프는 실내 스포츠고 코로나랑 무방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쳐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치고 싶은 게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친구들과 뭐 다른 거 할 거 없으면은 그냥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 좀 가까운 데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네네.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골프와 관련해서 MG 젊은 세대들의 골프 열풍 이걸 통해서 뭐 골프 의류를 만드는 회사, 판매하는 회사나 아니면 이 스크린 골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골프존을 좀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투자 힌트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